셋, 마이크 셋, 테스트.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플레이할 게임 헤드라이너라는 게임입니다. 자, 새 파일. 정치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유전공학이 이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 가상 나라에. 제가 이 게임 이제 추천을 좀 받았었는데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유튜버가 하는 걸 조금 봤어요. 근데 제가 해도 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고요. 일단 제 이름은 밀덕 뭐지? 아, 제가 남자고 배우자가 여자여야 되죠? 아내는 제가 아직 미혼이라 뭐 아내 이름은 뭐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할게요. 딸 이름은 밀덕형 주니어보다는 호노카 주니어로 갈게요. 자,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일은 갤럭시아 시민안전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다. 저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진 않을 거예요. 있는 사실을 최대한 저한테 이득이 되도록 배포할 뿐이지 거짓 정보를 퍼뜨리진 않을게요. 자, 축제까지 6일. 아, 또 좋은 하루 보내요 여보. 쪽 호노카짱. 아, 호노카짱 때문에 좋은 아침일 수밖에 없죠. 자, 왼쪽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신문을 움직이고요.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위로. 근데 고정은 안 되나? 다시 내려가네. 이렇게 올려 놓을 수 있고요. 아, 찍으라. 남은 기사. 아, 잠깐만. 아이씨. 아, 이거 제가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튜토리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됐네요. 자, 축제가 코앞이다. 아, 지금 이 축제가 무슨 축제냐면요. 갤럭시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과반수의 유전자 조작 인구를 갖게 됐다는 것을 축하하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초반 잠깐 앞에밖에 못 봤는데 유전자 조작을 받은 인구하고 유전자 조작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 섞여 살아요. 근데 유전자 조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 조작을 받은 사람, 개조인과 받지 않은 순수인 간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입장이 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언론사에 하려면 뭐 진보냐 보수냐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제 어느 쪽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조인의 편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순수인의 이득을 대변할 것이냐 선택하라면은 저는 이제 저의 이득, 나의 이득이 우선이죠.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는 개조인이 인구가 더 많다 그랬죠. 그래서 개조인 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순수인에서 약간 좀 도발성 어그로 글 같은 거는 또 올려주고요. 그런 식으로 어그로를 좀 끌면서 가도록 할게요. 요런 뉴스 해주면 많은 사람이 볼 거예요. 어그로 끌기도 좋고요. 일단 이쪽으로 가시고. 자, 문 앞의 불안감. 리어리스 관료가 동쪽 국경에 모여있는 어그레의 시스탄 병력에 대해. 이건 뭔 소리야. 요건 이제 약간 국경 분쟁에 관한 건데 국경 분쟁에 관한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이런 건 우리 신문사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개조의 기초. 이건 좀 과학적 지식인데 이런 거는 뭐 관심 있을 수도 있죠. 초반이니까 한번 해줄게요. 자, 순수인 결혼 차별. 이거는 순수인 편을 좀 드는 거죠. 개조인이 이제 순수인에 대한 차별을 하는 거를 좀 다룬 건데 요거 어그로 끌기 좋습니다. 어그로 끌어. 근데 요렇게 하면 이제 약간 저의 신문사의 방향이 조금 좀 갈피를 잡진 못하는데 어쨌든 어느 쪽을 편을 든다기보다는 우리 언론사의 이득을 대변하기만 하면 돼요. 자, 퇴근. 자, WASD로 방향을 움직이시고요. 뭔 일이래? 아, 어떤 신부가 혼인에 반대를 했나봐. 이게 이제 제가 언론사에 이제 그 방금 올린 것들을 올리면은 이제 대중들이 바로바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축제도 제가 신문에 냈죠. 여론몰이 하는 거고요. 노발대발. 역시 개조인과 비개조인의 갈등이 가장 심하죠.
순수인 쓰레기가 일하는 곳. 와, 이건 좀 과격한 개조인 단체인데 약간 극우 성향 뭐 그런 느낌 비슷한 그런 성향이죠. 자, 신혼여행 리얼리스 어때? 마음에 든다 자기야. 아, 제가 그거 리얼리스 아까 그 국경 분쟁 지역이었잖아. 그거 신문에 안 내가지고 얘네가 여기다 거기로 신혼여행 간다네요. 그거 지금 군사 분쟁 지역인데. 아, 그거 신문에 내줄걸.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얘네가 신혼여행 가서 좋은 일이 생기든 말든 저하고는 관심이 없죠. 홈 스윗 홈. 아, 혼커짱이 조금, 아,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좀 아주 많이 좀 다르긴 하죠. 아, 우리 호누카 주니어는 코에 막 피어싱도 하고 있고요. 뭐 좋았어. 이상한 아줌마가 약을 잘못 줬다고. 참 이상한 사람들 많구만. 세상은 넓고 병신은, 아휴, 세상은 넓고 병신은 많다더니라니. 우리 딸 말이 뭐 너무 심한. 집에서 욕하지 마렴.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내는 요즘 컨디션이 안 좋고요. 몸이 축 처지고 진통제를 먹고 있나? 분명 괜찮아질 거야. 호노카짱이 제 신문을 봤다고 하네요. 비개조인을 경제적 부담이라고 하는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존중. 아, 맞죠. 제가 아까 이런 식으로 했죠. 한쪽 편만을 들어주지 않고 약간 어그로 끄는 신문을 냈죠. 자, 아빠 신문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 그렇지. 근데 공정하기보다는 어그로를 끌어야 되죠. 사람들이 읽을 만한 걸 만들어야 돼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신문을 읽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그건 이제 독자들의 판단이고요. 아, 딸은 또 시위 쓸 때 쓸 플랜카드를 만든다고. 아, 딸 시위 같은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저 공부나 열심히 해야죠. 학업에 집중해야지. 미래에 대해서 좀. 축제 얘기가 나와서 많이 접시나 몇 개 만든다. 도자기를 엄마가 호노카짱이 도자기를 원래 했었나요? 시간 낭비라고 하면 안 되죠. 준비는 잘 돼가. 실력이 많이 녹슬었지만 재밌다. 배고파 죽겠네라고 하면 안 되죠. 오늘 메뉴는 뭐야? 아, GMO 소고기. 약간 특등급 그런 거 같죠? 내일 올 때는 게사료. 알았어. 호노카짱이 사오라면 사와야죠. 자, 목요일 축제까지 5일. 아, 밀덕형 올 때 개 사료 사오는 거 잊지 말고. 사랑하는 호노카짱. 아, 호노카짱 항상 이런 메모 너무 좋아요. 어제자 기사가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어그로 끌만한 거 다 내줬는데. 빨강 3개는 사서 이게 뭔 소리야. 저는 어느 쪽 편을 든다기보다는 오직 나의 이득, 언론사의 이득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양쪽 다 억울을 끌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론적 접근을 존중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한쪽의 입장만을 지지하라고 하네요. 아, 저는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도 속하고 싶지 않은데요. 스테이플러로 합쳐져 있는 기사가 보인다면 한 개만을 골라야 한다. 아,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거부되고요. 약간의 논란거리는 평점에 득이 돼. 당연하죠. 논란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기자라면. 자, 축제까지 하루. 이건 단순히 정보 전달이죠. 요런 거는 뭐, 가족과 보낼 즐거운 시간이 기대된다. 순수인 지지단체인 클린 슬레이트는 축제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개조인이 많아진 걸 축하하는 자리니까요. 올해도 순수인에 대한 차별로 가득한 축제일까? 일단 요런 건 정보는 뭐 전달합시다. 정보는 전달하고요. 축제까지 일주일.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순수인 근로자는 상공인에게 이득이 된다.
순수인 근로자는 상공인에게 해가 된다. 참, 이거는 일단은 개조인이 더 많으니까 개조인 편을 들어야 되겠죠? 해가 된다는 겁니다. 아, 잠깐, 이걸 올려놓고는 못하나? 자, 해가 된다. 이쪽으로 가시고요. 자, 순수인 근로자는 해가 된다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정보 전달이죠? 타마 그림스 펜의 강림. 천사 같은 톤? 아, 티마 그림스 펜. 중독성 있는 목소리. 그렇다. 만인에 가서 티마 그림스 펜이 축제 기간에 딱 맞춰 갤럭시아에 도착했다. 이런 뭐, 가수에 오는 거. 좋죠? 오늘날으로 치자면 뭐, 방탄소년단이 뭐, 축제에 합류했다. 뭐, 이런, 그런 소식이죠? 자, 동네 가게 주인이 더러운 비개조인, 그러니까 비개조인이 순수인이죠. 개조를 받지 않은. 볼품없는 솜씨와 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소수에 대한 불매 운동을 시작할 때다. 이 밑에는 자식들을 개조하길 거부함으로써 건강하고 생산적인 미래를 뺏어간 가게들의 명단이다. 요런 것도 실어주겠습니다. 어그로 끌기 완전 좋아요. 공격적이고. 자, 리얼리스에서 전쟁 발발. 이건 관심 없다니까. 분쟁, 국경 지역은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요것도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네요. 자, 순수인의 권리가 위험한 거냐? 위험에 처한 개조인의. 저는 뭐 개조인 편을 들 거니까요. 갤럭시아가 소수의 비개조인들을 부양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그러니까 개조를 받지 않은 인간들은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고 능률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또 역시나 이쪽 편을 들어줄게요. 자, 퇴근 항상 칼퇴근이고요. 그리고 호노카짱이 개사료 사오라 그랬죠? 퇴근. 라이어스. 라이어라니. 우리 신문사에다 대고 지금 라이어라고 해놨나요? 이거 순수인들이 써놓은 건가? 저는 거짓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진 않아요. 어느 쪽 한편의 주장을 들어줄 순 있지만. 개사료 어디서 사지? 순수인 쓰레기가 사는 곳. 경찰서도 있네요. 아, 개조를 거부하면 어지럽고 개조 거부 증후군이네요. 아이, 사료 사야 되는데. 야, 너네가 순수인들에게 개조하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거 좋은데 나는 너네 편이잖아. 들여보내줘. 아니, 나왜안 들여보내줘? 나 너네 편인데. 아, 미친. 이거 봐, 나 여기는 어디서 살아. 뭐야 이거. 요즘은 순수인으로 사는 게 힘들죠. 맞아요, 능률이 떨어지니까요. 개조를 받아야 돼요 다. 아, 리얼이생. 여기 군사 분쟁 지역이라니까 이것들. 하여튼 신혼여행 가는 것들 다 알아서 해. 요 정도라면 약간 하와이에 그 화산 폭발 터졌을 때 그거를 이제 신문에 싣지 않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하죠. 오늘은 뭐 무난했죠? 당신 어땠어? 아, 아내가 몸 상태가 좋지 않네요.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죠? 엄마는 생후에 개조 수술을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 보조가 없어서 예전엔 부모님이 돈을 모아서 받았으니까 늦게 받았다고 하네요. 아빠는 저도 호노카짱하고 모든 게 같죠. 저도 태어난 후에 받았어요. 우리 호노카 주니어는 태어나기 전에 받았네요. 아, 개조는 태어나기 전에 태아 때 받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호노카 주니어 수학, 아, 또 수학이 약한가요? 호노카 주니어 문과인가요? 아, 안타깝네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계산기라는 게 있죠. 그 시절이 그립다. 내가 네 나이 땐 심화 미적분을 듣고 있었지. 그렇죠. 네 엄마가 도와달라고 했어. 제가 워낙 또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니까요. 아, 목적은 따로 있었지만, 아, 호노카짱. 그 목적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네 신문 개조인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 개조인의 나라니까.
내 말이 국가보조도 있는 요즘 세상에 개조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아, 호노카 주니어는 반대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지, 엄마. 이건 사람들의 선택에 관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니 궁금해서 그런데 당신은 내가 개조인이었었더라도 나랑 결혼했을 거요? 아, 저는 호노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호노카짱보다 예쁜 사람은 없어요. 아, 말괄량이 아가씨, 진짜. 부전공은 뭐할 생각이니? 옥스포드 대학? 아, 폭스 대학. 생물학 프로그램. 아, 학비가 또 문제가 있고요. 개밥을 제가 못 사왔어요. 시위대가 가게를 맡고 있어가지고. 내일 저녁은, 오케이. 자, 빨리 먹자. 밥맛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호노카 짱이 해준다면 뭐 뭐든지 다 맛있죠. 치즈는 당연히 있고요. 자, 축제까지 4일. 자, 평점이 좋다고 합니다. 개조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자, 일관된 관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자, 예약 성공 꿀팁. 자, 정보는 웬만해선 다 전달하고요. 정보는 다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전달하지 않죠. 그거 리얼리스 그 국경 그 분쟁. 거기는 신혼여행 가야 되니까 사람들. 아, 통금 시간. 아,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뭐 80년대인가요? 통금 시간. 갤럭시아 자유연합은 통금 시간의 필요성을 쓸어넘겼다. 시민들은 위험한 시기라 생각할지 몰라도 추가 순찰을 돌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증가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라고 단체 설립자 빌헬름 부드로는 말했다. 아, 통금은 좀 에바예요. 통금은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이건 에바고요. 개조 샌드위치 불매운동. 개조인 손님만 구매할 수 있는 신메뉴를 내놨다. 순수인은 못 먹나요, 그럼 이거는? 유전자 개조를 받은 사람들의 소화기관에 잘 분해되도록 설계된 그런 버거라고 합니다. 아, 요거. 어그로 끌기 좋아요. 어그로 끌기 좋은 극단적 기사는 웬만해선 실어주고요. 개조인 사회가 당신의 의견에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티마 그림스 팬의 이중성. 아까 그 방탄소년단 같은 그 유명한 가수죠. 흥미로운 수식이 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가 사랑하는 가수 티마가 사실은 순수인 개조를 안 받았다는 거네요. 요런 거 진짜 어그로 끄기 좋죠. 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아, 난민 문제가 나오네. 아, 이게 아까 제가 국경 그 문제를 안 다뤘는데, 이제는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난민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제 사상 검증 시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요걸 피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문사의 이득을 위해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갤럭시아는 더 이상 이웃나라의 아우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제 국경을 개방하고 난민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 요게 한쪽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고, 난민을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거는 퇴근하겠습니다. 아, 티마가 되게 유명한 가수인데 지금 개조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간 좀 차별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순수인 쓰레기가 사는 곳이고. 아, 저녁 사야 되는데. 아, 이것들 자꾸 데모해가지고 뭘살 수가 없네. 근데 여기 아까 개밥도 여기 팔았는데 뭐 사람 밥도 여기서 파나요? 개조인 파시스트. 개조인들을 파시스트라고 하는 거죠. 리얼리스를 막아라. 그러니까 이건 난민을 받지 말라는 얘기고요. 국경을 폐쇄하면서 리얼리스를 난민을 받지 말라 이런. 근데 이 도시 사람들은 뭐만 하면 이렇게 데모를 해. 여기 무슨 광화문인가요? 왜 이렇게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 순수인들이 또 어쨌든 순수인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빨대를 꽂았다는 얘기도 있고. 자, 통금 시간 안 되죠. 통금 시간은 안 돼요. 결혼권 때문에 걱정이다. 어? 우리 호노카 준이 어디 갔죠? 호노카 짱만 있네요. 그놈의 순수인들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뭐야. 참고로 호노카 주니어 우리 딸은 친구 집에 갔네요. 사고는 안 치면 좋으련만. 아, 시위 자꾸 나가면 안 되는데. 나름 자기의 표현 방식이죠. 티마 스캔들. 우리나라가 우선이죠. 난민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우선입니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즘 세상이 참 혼란하다는 거야. 호노카 주니어가 축제에 못 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위험하니까. 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축제 때 뭔가 사단이 날 것 같아요. 집에 있게 합시다. 옥스폭스 대학에 가고 싶은데 등록금. 아, 제가 승진할 수 있죠. 왜냐면 제가 지금 기사를 굉장히 좀 편향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승진 가능하죠. 아, 근데 우리 호노카짱은 계속 머리가 아파요. 호노카짱이 만들던 접시에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아, 요런 멘트. 아, 이거 좋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지면 안 되지. 아, 근데 집중이 잘 안 된다. 아, 요거 잠깐만요. 아, 너무 집중이 안 되네. 자, 이게 됐죠. 뭐 아무 일도 없었고요. 아, 또 호노카짱 좋아하네요. 자,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조인의 관점만 지지한 덕에 구독자가 엄청 늘었다고 해요. 자, 이민 반대, 그러니까 난민 반대에 대한 기사가 관심을 끌고 있고요. 자, 승진 문제 없고요. 우리 딸 옥스폭스 대학에 보내야죠. 최소 3개는 승인해야 된다. 카운터를 또 해주고요. 자극적 기사를 쓰라고 하네요. 자, 만연한 기물 파손, 보안 강화의 필요성 반증에. 내용이 굉장히 좋은, 굉장히 지금 좋은 내용인데,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잠깐만 보려고요. 티마가순, 아, 요런 건 좋죠. 지금 요 초특급 가수에 대한 어그로 계속 좋아요. 자, 티마 어그로 끌어주고요. 국가 보조 개조에 찬성표를 던져주세요. 개조를 할 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죠? 돈을? 이런 거는 뭐 좋고요. 아, 분쟁. 국민은 요구했고 정부는 그들의 부름에 응했다. 갤럭시아의 국경은 폐쇄될 것이며 매년 최대 1,000여 명의 이민자들. 뭐야? 난민 반대라니까? 난민을 아예 안 받진 않고 그냥 1,000명 정도만, 최대 1,000명 정도만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인가? 어쨌든 요거는 뭐 그냥 실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이거는 되게 좋은 내용인데 일단 3개만 하라고 했으니까 3개만 하고 퇴근할게요. 퇴근 왜 안 돼? 아, 이거 안 해. 자, 퇴근합시다. 얘는 뭐야? 뭐 이상한 게 떠다녀요? 국경과 이민자에 관한 개소리. 와, 축제. 뭐야? 결혼하게 해달라.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에요. 경찰서. 아, 이거 난민 막으란 얘기고요. 약사 성적이 더럽다고 우리 호노카짱인데. 이것들이 우리 호노카짱 욕을 해? 이거 어퍼컷 한 번도 못 날리나? 아, 이거 순수인들 자꾸 이거 데모하는데. 뉴스가 난민을 공격하고 있다고? 우리 호노카 주니어 왔네요. 아, 잠깐만요.
아, 편안. 아, 오는 길에 시위자들 봤어요. 그리고 몇 명은 경찰에 제지당, 뭐 이런 개 같은 경우, 아유, 우리 호농가 중이야. 자꾸 말을, 뭐개 같은 경우가 있다뇨. 아, 우리 호농가 짱이 얘기하죠. 집에서 욕하지 말라고. 아, 나도 이것 좀 과하다고 생각해. 난민 문제도 있고요. 사장님이 왜 호농가짱을 해고하려고 그러죠? 약국 사장이? 아, 호농가짱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장이 자르려고 그래요? 요즘 컨디션은 어떤데? 아, 두통이 있다. 오늘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는 내일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개조 거부 증후? 개조 거부 증후군이라니? 개조를 받았잖아요, 호농가짱은. 뭐지 이게? 어떻게든 해결, 이게 뭔 소리죠? 호농과짱하고 저는 개조를 받았는데요? 왜 개조 거부 증후군이 있지? 약값도 비싸다고 하고. 오늘 밤은 좀 쉬어. GMO 토마토를 또 사다 달라고 하네요. 알았어. 아, 호농가짱의 상태가 매우 걱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밀덕형 토마토 잊지 말고 사다 줘요. 사랑하는 호농가짱. 좋아요. 자, 우리 채널이 1등이에요. 사회적 연대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평점을 올릴 수만 있다면 헤드라이너 장의 자리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고요. 오케이, 알았어요. 자, 유전자 조작 토마토 수입 요구. 지금 공급 부족을 막으려면 관세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크게 이슈를 못 끌어요. 반문화의 어두운 이면, 굉장히 좋은 얘기죠, 또. 젠틀맨의 클럽. 근데 좋은 얘기인데, 일단 좀, 보류할게요. 갤럭시아가 침략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 분쟁이 침략적 성격을 띈다기보다는 답답함의 표출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고요. 이런 거는 뭐, 한 번만 실어줄게요. 티마 그림스 팬은 축제에서 물러나라. 티마의 개조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전 공학 기술을 발전하는 축하 자리인데 그런 축하 자리에 순수인인 티마가 올수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어그로 끌기 좋으니까 강제 개조에 반대. 태아들을 강제 개조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의 관점하고는 다르지만 어그로 끌기 좋죠. 이게 아마 게임상에서는 이거를 찬성하면은 뭔가 불이익이 있을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요런 게 어그로 끌기 굉장히 좋아요. 기레기의 특성상 이런 거는 무조건 찬성해야 됩니다. 친애하는 직원분들께 건강보험 MRS 혜택 프로그램을 확장하기로 한다. 좋아요. MRS 개조 거부 증후군이란 출산 후 개조를 받은 그러니까 출산 후에 개조를 받은 사람들은 20%가 앓고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개조 거부 증후군이. 그래서 호노카짱이 지금 아픈 거죠. 완치법은 없지만 평생 약을 복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개조 거부 증후군. 미사일 공격이 53명 사망. 제가 아까 앞에서 우리가 뭐 전쟁 날 확률이 희박하다 했는데 요구하면은 너무 지금 관점이 안 맞죠? 무역에 할게요. 지금 사실 이거 강제 개보에 반대 이것도 굉장히 지금 마음에 걸립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아, 난민한테 하는 얘기죠? 우리도 아이를 갖게 해달라. 뭔 소리야? 제가 가는 길에 뭐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지라니 뭔 개소리입니까?
아 이거 야간 통행 그거 없애기로 했잖아. 왜? 아. 자 토마토 사야 되고요. 아 품절. 아. 아 미친 아. 아 아까 그거 토마토 뭐 수입하자고 했잖아요. 그거 수입하자고 했어야 되는데 아 이런. 아 이게 이렇게 또 스노우볼이 구르네요. 아 토마토 수입했어야 되는데. 왜 뉴스 때문에 걱정이야? 난 지금 토마토 못 사가지고 그게 걱정이다 이놈들아. 어 엄마 어디 갔어? 내가 묻고 싶은 말이 엄마 어디 갔어? 어 뭐지? 아빠는 신문을 보고 있는데 강제 계류에 관한 기사가 마음에 든다. 아 이런 과가 있다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뭐. 돈은 걱정하지 마. 어 지각. 아 호누카짱 왔군요. 아 호누카짱 왔네요. 이런 지각이다. 아 경찰에게 수색을 받아서. 나도 받았어. 축제 때 걱정. 저도 걱정이에요. 분명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아 개조거무 중국은 이기. 와 이런. 괜찮아요. 어 완치는 못하지만 계속 치료하면 된다고 하죠. 보험에 커버. 아까 우리 뭐지 사원 복지 뭐 그거 된다 그랬죠. 어 난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안심이긴 하죠.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토마토 못 샀어. 미안해. 아 자 호노카 주니어 졸업식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2시간 동안 교장이 말하는 거 듣다가 끝나는 거지 뭐. 원래 뭐 어렸을 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나중에 끝나고 오면 졸업식 때 좀 더 많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또 후회가 되긴 하죠. 와 그냥 째고 바이크. 아 바이크 타면 안 돼. 그래 그래도 나중에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우리 딸 바이크 타면 안 돼요. 졸업선물 바이크 안 된다니까. 생각해본다니요 호누카짱. 딸이 바이크를 사달라는데 바이크는 안 돼요. 생각해본다니. 자 축제까지 하루 남았어요. 아 승진해야 돼요. 호누카짱 치료도 해야 되고. 묶여있는 기사를 제외하고 정확히 두 개를 더 승인하셔야 된다. 자 축제전이야 뭐. 축제 전야 뭐 이런 건 정보 전달이죠. 이거는 가고. 드론 운영을 중단하라. 시민 안전단체가 지금 드론이. 아 근데 드론 이거는 조금 잠깐만요. 잠깐 민감한 문제인데. 더러운 개조 전도사. 당신의 거짓말과 기만이 갤럭시아를 망치고 있다. 이런 악플을 받는다는 거 제가 언론이 됐다는 거죠. 가고. 개조를 해야 하는 이유 뭐 잠깐 보류. 비난하든 말든 난민 지금 대통령이 저희를 비난하는데 어 제가 알바 아니에요. 티마에게 노래 부를 자격을. 요런 거 최상급 아이돌 요런 거 요런 걸 실어줘야죠. 요거 하나 가지고. 요거는 자 예산인데 국회에서 2년 예산을 어디로 편성할지. 학생들에게 갈 것이냐 아니면 개조 거부 중후군. 야 요거 교육용 예산은 호노카 주니어한테 필요하고요. 건강보험 예산은 호노카 짱한테 필요해요. 근데 호노카 짱이 우선이죠. 일단 아픈 엄마가 우선이에요. 일단 가고.
제가 승인을 몇개더할수 있죠? 이거는 일단은 불합격. 이건 꺼지고요. 이거는 너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너무 맹신적인 태도는 좀 그렇습니다. 드론 운영을 중단하라. 요건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하죠. 요즘 현대인들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긴 해요. 뭐죠? 개인 사생활 좀 침해도 있고, 이게 또 그냥 날라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죠. 날라다니면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 승인할 수 있는 기사가 이게 다라고 합니다. 아, 이런. 된장을. 스캔 중. 이게 드론인가 보네요. 이게 드론인 것 같죠? 얘네 왜 아무 소리도 안 하지? 아, 이놈의 순수인들 데모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야, 비켜, 비켜. 비켜. 난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했다고 하는데, 아, 이건 조금 제가 원한 바는 아니죠. 차라리 이럴 건 받지를 말지, 왜 받아서 난민을 노숙자로 만드나요? 개조 거부 증후군, 아,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일단 패스하고 지나갈게요. 자, 호노카짱 오늘 일은 어땠어? 오늘 일뭐 좋았죠? 호노카짱의 건강이 더 우선인데. 제가 승진을 하면은 갈수 있네요. 축제 가면 안 돼요. 이거 축제 가면은 뭔가 사태가 심각해요.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가면 안 돼. 축제 가면은 오늘 좀 위험할 것 같아. 아 질풍노, 아 나갔네. 어쨌든 뭐 호노카짱 편을 들어줬으니까요. 난 항상 네 편이지. 아 이래서 당신이 좋다고 하네요. 좋아요. 아, 근데 또 머리가 아픈 게 자꾸 걸려요. 엔딩에서 호노카짱이 죽진 않겠죠, 설마? 도색만 하면 되는데. 오늘 메뉴는 뭐야? 샐러드랑 연어 파스타. 자, 화요일 축제 날이고요. 경쟁사들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기사. 자, 드디어 축제고요. 아, 공연 취소된다고? 티마? 티마 그림스 팬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공연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조금 그런데. 아, 일단 드디어 축제는 뭐 가고요. 아, 이런 건안 돼요. 아. 건강보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다. 좋아요. 아, 보조금 지급해야 돼. 우리 호노카짱 건강을 위해서 이거 보조금 지급해야 돼요. 대중이 건강보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다. 자, 역사적인 법정 분쟁, 개조인의 승리. 굉장히 뭐, 또 유익한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세바스찬이, 굉장히 또 유익한, 얘기를 또 담고 있는데. 이건 뭐죠? 밀레니얼 세대가 스포츠카 업계를 죽이고 있다. 극단적인 환경주의가 스포츠카가 안 팔리는 이유라고 하는데 스포츠카가 안 팔리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환경이 우선입니다. 아, 이거는, 좋은 얘기인데, 이런 기사는 좋아요. 왜냐면은, 개조인 입장에서는 읽기 편하니까 좋고, 순수인 입장에서는 분노하기 좋고요. 이런 기사는 좋습니다.
퇴근합시다. 선전 기계. 아, 또 자꾸 악플을 그렇게 다나요. 축제에 갈 거야? 아, 시위자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고요. 아빠? 우리 호노카 주니어네? 아, 집에 안 돌아간다니 안 돼. 이제 곧 졸업도 하고 난 이제 어른. 아, 이거 위험한데. 위험한데. 어쩔 수 없고요. 좋은 얘기예요. 아, 뭐야, 못 가잖아. 왜 길을 막아, 이것들아. 이거 뭐야? 이것들이, 큰일 났다. 지금, 이 폭동이 이거, 제가 이럴 줄 알았죠? 우리 딸 호노카 주니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집에 가자, 집에, 아빠랑 집에, 이거 아닌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우리 딸을 나 끌려간다. 뭐야, 나 끌려간다. 나왜 컨트롤이 안 돼? 저 컨트롤이 안 돼. 됐다. 와, 어디까지 끌려왔어? 와, 이거는 야 잠깐 끌려가면 안 돼요. 이 범죄자 놈들 하여튼 빨리빨리 집에 가자. 범죄자 놈들아, 우리 딸이 집에 무사히 도착했어야 되는데요. 일찍 왔네. 완전 난장판이야. 쓰레기통에 불 지르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 화염병이 막 날라다니던데요. 우리 따님은 아직도 나가 계신데 큰일 났어. 전화해 봐야 돼요. 전화 안 받, 걱정되죠. 그럴 애는 아닌데. 조심해야 돼. 너무 걱정이 되네요, 우리 딸. 호노카짱은 또 아프고요. 자, MRS 약을 사러 갔는데. 역시 보험이죠. 딸, 빨리 돌아오세요. 알았어, 사다 줄게. 그리고 오늘은 일찍 자는 게 어때? 머리 아픈데? 에필로그, 수요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갤럭시아의 목소리다. 자, 훌륭한 업무 능력. 여러분 또 승진할 수 있죠? 뭐야, 진통제 깜빡하지 말고 사다 줘요, 밀덕형. 자, 우리 또 호누카짱이 이거 했고요. 시위와 약탈이 갤럭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동네마다 홀리원 행패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최악의 폭력 사태. 잠깐만요. 순수인들의 시위. 이거 어제 봤죠? 생지옥을 겪는 난민들. 그다음에 이거는 마지막 경고다. 순수인을 건들지 마라.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딸 호노카 주니어 칼로스키가, 지금 어제 실종된 47명 중한 명, 일단 저는 월급 인상과, 저는 일단 업무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지금 우리 딸이, 이거 잠깐 이쪽에 좀 있어봐. 교육비 지원 법안 통과. 의료보험 대신 왜 교육비를 통과했지?
시위 VR 게임 출시 예정. 이딴 걸 왜 이딴 걸 VR 게임으로 만들어 시위하는 걸. 일단 우리 호노카 주니어 이거 빨리 싣고요. 실종 호노카 주니어 이거 실어야 돼요. 마지막 경고라고 했으니까 경고를 또 받아줘야 되고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마지막 경고라 그랬어요. 아, 폭력 사태. 아, 이것까지는 해주고. 삼가 구인의 명복을 빕니다까지 해주고요. 아, 난민들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게 마지막인데, 아, 왜 교육비를 통과시켰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거 정부 전달이니까, 아. 우리 딸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아, 가다 경찰서를 들려볼까? 올해는 완전 망했어. 이거 난동의 어제 흔적이죠. 이거 어제 살해된 사람들 그 저건가 봐요. 어, 따라온다. 어, 재수 있게 생긴 놈이랑 따라와요. 어, 예, 잠깐, 잠깐, 어. 오우씨. 죽을 뻔했어, 잘못했으면. 아, 우리 호노카짱 지금 굉장히 시무룩해요. 실종 포스터 붙여놓은 거 봤어. 괜찮다고 해줘야 되나? 괜찮을 거야. 아, 괜찮을까? 위로해줘야 되죠? 우리 호노카짱도 호노카 주니어가 돌아오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고 합니다. 아, 요 자리에 딱 앉기만 하면 해피엔딩인데. 아, 그냥 보내줬어야 됐나? 아, 아까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 진통제가 필요한데 진통제도 못 샀고. 아, 아, 진통제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아, 내가 사과해야지죠. 난 승진했어. 순수인을 좀 까는 경향은 있었죠. 아, 아, 호노카 주니어는 찾을 수가 없어. 아, 일단 뭐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승진한 게 도움이 될 거죠. 근데 일단 딸이 돌아와야지 뭐 교육비가 통과하든 말든. 냉동 피자로 때우자고. 우리 딸이 뭐 돌아와야 축배를 하건. 도시가 불탔다. 딸이 죽었다. 도시가 불탔다. 갤럭시아는 그 상태로 있었다. 딸이 죽었다. 아내는 병수발을 들었. 아내도 계속 아프다는 건가? 아, 다 좋았는데 아까 선택이 약간 좀 아쉽네요. 딸한테 축제 그냥 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하나 살짝 아쉽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한다면은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 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여기서 마칠게요.